어떻게든 막아주세요.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할 테니까. 잠깐만. 그나저나 이 사람은 선우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? 왜 이렇게 우리를 쉽게 믿는 거지? 대개 이런 부류들은 사람들을 잘 안 믿거든. 빨간 옷을 입은 여자에 대해선 하은이 아빠가 성공 보수를 준대요? 그럼 이다일 씨가 하은이를 구했다는 걸 그의 아버지는 알고 있다는 거네요? 하은이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고? 하은이가 얘기한 걸 믿으신 건가요? 충격받은 아이가 한 얘기를 바로 믿을 정도로 순수한 사람 아니에요, 저. 그럼 하은이를 구한 사람들을 믿는 거죠. 당신들 쭉 지켜봤어요. 하은이를 구한 게 당신들이라는 것 정도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, 나도 진짜 범인을 잡고 싶어요. 이거면 현장에서 필요한 게 뭐든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. 나는 조사하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, 어? 이 사람들만 잘 살펴보면 돼. 머리네 글씨. 초등학생 때 이랑이 글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응? 아니, 어른이 필체 숨기려고 일부러 왼손으로 쓴 거 아닐까? 이렇게 하면 얘네들도 아플까, 화가 날까? 선우에는 어른이 아니에요. 몸만 컸을 뿐이지 코마 상태가 됐던 12살 때 그때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. 그래서 제 앞에 어린애 모습으로 나타났던 건가 봐요. 그리고 피해자 집이 어질러져 있던 모양새도 그냥 갈아입을 옷을 찾기 위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. 부모님이 놀러 가셨을 때 이랑이랑 저랑 집 어지르고 놀던 거랑 비슷해요. 엄마 옷 입어보고 화장도 해보고 그런 거예요. 아니 무슨 오줌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거야? 응? 폭발물이나 수상한 물건은 없어요. 이제 부실 뒤졌어? 네. 지하 보일러실까지 샅샅이 뒤졌어요. 없습니다. 폭발물은 아니야. 선우애나 전덕중한테 그런 걸 만들 시간도 능력도 없었어. 긴장 풀지 말고 수상한 사람 있는지 계속 순찰해. 네. 뭐 좀 알아냈어? 선우의 이름이 여기 없어.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미리 자살하도록 조종해 놓은 건가?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을 홀리는 건 불가능해. 가능했다면 코마 상태일 때 이미 저질렀을 거야. 넌 내 말이 틀려? 지금 황당해하고 있지? 뭐 딴 건 몰라도 네가 나한테 뭘 궁금해할지 정도는 대충 알지 내가.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거부터 알아내야 되는데. 일단 내가 어제 알아낸 것부터 좀 얘기를 해주면. 어? 제발 그만하면 안 될까? 나 한가한 사람 아니야. 내가 꽁으로 두자 했냐? 응? 질 때마다 쟤네들 하나씩 불러서 물어봐줬잖아. 알았어. 고마워. 진짜 고마워. 이제 그만 불러도 돼. 뭐야 넌 또? 그 숨바꼭질 아젠다. 미치겠네. 걔가 숨바꼭질 하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어서 그래. 그리고 저
쟤는 떡 먹다 목이 맥혀 죽었는데 그 맨날 떡만 보면 그렇게 다짜고짜 입에다 쳐넣는 거야. 아 그리고 저 쟤는 지 남편한테 맞아서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 죽었는데 뭐만 보면 그렇게 계속 도망을 다닌다. 아이고. 죽기 전에 했던 행동들을 계속 반복한다. 귀신들은 죽기 전에 했던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. 그래 맞아.